오늘 이렇게 M자 이마, 넓은 이마 때문에 고민이신 분입니다. 아, 워낙 자기 에피소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다고 해요.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? 일단 제가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죠. 머리가 너무 얇고 여기만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너무 막 까진 거예요. 아... 그래서 손질이 너무 안 되죠. 바람 불면 이렇게 날아가고 까지고,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려도 너무 과자같이 굳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, 아... 그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. 궁금합니다.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. 아... 네, 그렇죠. 이게 좀 수위가 높아도 괜찮나요? 아, 수위가 높아도. 네, 그럼요. 이거 19금이잖아요.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. 와,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머리 안 감고 들어갈 수도 없고. 자, 그 솔루션 해결해 갑시다. 자, 여기서 꼭 더 중요한 팁이 있어요. 이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넘겨볼게요. 이쪽으로 넘겨보니까 어때요? 더 넓어 보이죠? 결이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더 갈라진단 말이죠. 근데 반대적으로는 어때요? 반대적으로는 조금 더 밑에가 또 채워져 있죠? 채워져 있죠?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타봐서 조금 더 머리가 메꿔진 쪽으로 가셔야 돼요. 그러면 좀 더 자기 결의 반대 방향이 분명히 나옵니다. 그 방향이 바로 머리의 가르마의 흐름의 방향입니다. 자, 이렇게 이마가 좀 넓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윗머리하고 옆머리로만은 여기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. 넓은 이마를 분명히 옆에 머리를 1cm를 가져와서 옆에 머리를 좀 더 메꿔줘야 된다. 이렇게 컬을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정말 중요해. 이거 너무 알려지면은, 이거 너무 디테일하면은 안 되잖아요. 그 미용실 안 될 것 같은데. 그래도 그죠? 그래도. 자, 그래도 고민이네. 자, 옆으로 살짝 컬을 잡아줍니다. 90도로 자연스럽게 옆으로 살짝만 컬을 만들어주세요. 자, 볼게요. 자, 그러고 나서 한번 머리를 자연스럽게 옆으로 쓸어보자고요. 컬 한번 보세요. 갈라짐이 거의 없죠? 이렇게 컬대로, 흐름대로. 그리고 이거 파마할 때나 고데기 잡을 때 이 끝머리 절대 잡으면 안 돼요. 이 끝머리랑 직선을 내비두세요. 이걸 잡아보면 남자가 가장 또 싫어해. 여기 구부러진 걸 가장 또 싫어하잖아요. 여기 직선으로.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됐죠? 엠자를 가릴 수 있는 살짝 가르마 머리. 가르마 머리는 뭘 해도 엠자 이마를 잘 가려요. 이렇게 정확히 가운데 가르마보단 약간 7대 3, 6대 4대 5 정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트렌드해요. 딱 가져왔을 때 아, 이 정도면 이 머리를 메꿀 수 있겠다 싶으면 딱 이 정도까지만 가져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끝에다가 컬을 살짝만 끝에만 끝에 컬. 여기서 컬을 살짝만 잡아주는 거. 아, 나 고데기 사용 어려워요. 네, 그러면 파마 하셔야 돼요. 파마 하시면 됩니다. 살짝 컬만, 직선을 살짝만 곡선으로 바꿔주는 거야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왁스 한번 발라볼까요? 자, 좀 발라보니까 어때요? 확실히 잘 넘어요. 잘 넘어가고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잘 보셨나요? 세상의 모든 남자의 헤어 고민, 성 원장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상입니다.